오랜만에 상우 만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특이한 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야무진 거 없을까요? 좀 야무진 거? 어? 이 머리 아까? 잘 지냈어? 잘 지냈지. 야 연아야, 최신 트렌드로다가 이거 좀 있잖아. 딱 어디 밖에 나갔을 때 오, 저 남자 머리 되게 잘 됐다. 자기야, 자기도 저 남자 머리에 막 이런. 상우 같은 두상은요 절대로 투블럭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. 시간대가 뭐야? 그 네가 맨날 네가 만든 짤이잖아. 맨날 청라사 할 때 머리 해준다고 머리 해준다고 와가지고 이거 네가 만든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우리 상호의 두상을 한번 그려보자고. 네 선생님. 그렇지. 아 이게 나라고? 어 정말 너야. 어. 네. 너의 지금 머리카락 형태가 빨간 색깔로 그려볼게. 예. 이렇게 흘러져 있단 말이야. 예. 아 결이. 어. 예. 너가 지금 뼈가 여기 들어갔지 이렇게. 예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여기 채워야겠지. 네. 롯들을 안 넣고 네. 수작업으로 머리를 따가지고 뒤로 넘겨줘야 돼. 그러니까 아. 뭘 할 거냐? 핑컬퍼. 핑컬퍼. 뭐 처음 들어봐요 선생님. 손가락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 동그랗게 머리를 말아줄 거예요. 우와! 네. 어, 이렇게? 이렇게 다 들어가야 돼, 너는. 아. 근데 이게 여기에 많이 들어가야 돼. 아~ 왜냐면 여기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아~ 들어간 부분에 종이가 들어가서 로트가 말려야 보정이 된다. 아. 하나, 둘, 셋. 찰칵!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. 이거 보세요.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, 여러분들? 그리고 우리 상우는요 절대로 요거를 자르면 안 돼요. 요거를 자르면은 다 노출돼 버려요. 아 얘가 날 지켜주는 애군요. 그렇죠. 그림자로 음영을 줘서 아. 그리고 우리 저기 상우가 예. 혼자서 커트했던 자국이 여기 남아있어요. 자 혼자 잘랐죠? 못 잘랐죠? 못 잘랐죠? 그래서 뒤로 갈수록 길어지게 사랑의 머리가 되었어요. 그래서 이 머리를 맞춰줘야 돼요. 어떻게? 앞머리가 가이드가 되어서 그대로 10번 여기가 뒤로 갈수록 길어지는 걸 좋아하시고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렇게 일자를 하면은 눈꼬리 기준으로 15도 올라가는 각도가 가장 저기 이상적인 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예외는 있어요. 귀가 상호보다 많이 내려가 있으면은 각도가 바뀔 수 있어요. 따서 여섯 하나 둘 셋 따. 오늘은 내가 좀 컬을 좀 많이 넣어줄게. 네 선생님. 왜냐면은 넌 좀 약간 귀여운 쪽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캡처 주세요. 네. 이거 나 어때 지금? 저기 엄마 씨 같아. 뒷머리 선생님 왜 리신 안 되세요 선생님? 네네. 왜 리신? 아 그래요? 좀 많이 차가워요? 네. 아 좋아요. 아 좋아요. 어 그래 이거 좋아요. 시원해요. 좋았어. 뭐야 이거? 뭐예요 이게? 좀 기다려야 돼요. 아 이게 네, 이때 좀 많이 놀라기는 해요. 아, 예, 예. 손님들한테 이때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예. 자 이거 머리 풀고 나면은 아. 호불한 거래요. 아, 놀라지 아. 마시고 아. 헹구고 나면 풀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. 라고 말씀을 드려요. 어? 왜요? 야 근데 볼륨 뒤진다. 오 말리니까 오 사람들이 오라는데요? 괜찮다는데요? 야, 너는 왜 줄 데가 없어? 오! 와, 화끈하다! 와, 화끈하다! 사람들이 맞아. 이렇게 해야 잘 보이겠다. 내가 맞아, 이렇게 맞아. 있을게요. 그렇게 하면 안 돼. 왜요? 이렇게 해야 돼. 미소 이거요. 대머리가 됐어. 예? 그 미소의 세상에 있죠. 예. 숨 마셔. 걱정 안 했어. 숨도 안 쉴게. 이어지고 있어. 되게 접근성이 좋은 게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지고 섀도우 펌 느낌으로 무겁게 느낌도 만들 수 있고요.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가르마 형태 잡을 수 있게 모양 잡아놓은 펌이에요. 근데 상고 같은 경우에는 빡치면 이렇게 올려버리고 평소에 기분 좋으면 내려가니까 둘 다 할 수 있게 그냥 만들어놨어요. 근데 모습은 다양하지 생각해보니까 그거 인정. 오! 상타친데요? 그냥 진짜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남자 머리. 머리 끝! 좋았다. 완성? 네. 완벽? 좋았어. 좋아요?